오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지키로 설명드릴 건데요. 이 곡은 제 구독자 김정태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해 오셔서 한번 이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습해보다가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조금 자연스러워졌으리라 믿으면서 한번 제가 치는 거랑 한번 비교해서 연습해보세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네 마디는 G코드에서 레미레시 레미레시 두 번 반복이에요. 그러면 코드 G에서 3플랫에 여기 2번 줄 레를 쳐야 되기 때문에 새끼로 여기 2번 줄을 누른 상태에서 항상 마디의 처음은 코드 근음하고 멜로디음을 같이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6번, 2번 동시 6이 동사삼이레 6이 동사삼이 레는 2, 3, 레. 그 다음에 이 레를 떼어주셔야 C가 되죠. 코드 근음하고 여기도. 이제 멜로디는 요 C를 치는 거기 때문에 곧 근음하고 친 다음에 나머지 길이는 이제 코드 구성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G코드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뭐 레, 솔, C, 요게 이제 코드 구성음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신 줄로 채워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6이 동, 4, 3, 4,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레, 미, 레, 시 레, 미, 레, 시 이렇게 하면 처음 네 마디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어둠의 고기는 랄라파예요. 저는 이제 5플랫에 1번 줄하고 7플랫에 3번, 2번 이 D를 잡고 코드 구성, 아니 코드 근음은 여기 개방형 4번 레를 쓰면 되고 랄라파 라에서 멜로디는 여기 5플랫 1번 줄이 라죠. 그래서 코드 근음하고 멜로디 4번 1번 동시 라라 4일 동 3 2 3 1 3 파는 여기 지금 새끼로 7플랫 2번 줄 여기가 파거든요. 그러면 파샵이죠. 여기 이제 G키이기 때문에 파샵. 그러면 근음하고 파 3, 2, 3, 2, 3 4, 2, 동, 3, 2, 3, 2, 3 두 마디 연결해보면 라, 라, 파 이렇게 그 다음에 G키에서 솔, 솔, 레 무침밤 할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새끼 1번 줄 여기 솔이 눌러져 있죠. 그럼 코드 근음하고 6번, 1번 3, 2, 3, 솔 6이 동3231 그 다음에 레를 쳐야 되니까 다시 2번 줄 눌러주고 4 3 4 2 4 6이 동4 3 4 2 4 이렇게 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무침밤 할 때는 6이 동3 2 3까지만 치고 라시 그 다음에 C코드에 도 여기 미주예부 뭐 거기로 떨어지게 이렇게 쳤어요. 시, 림 이렇게 넘어갈게. 본인이 편하신 대로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부 뭐 거기 이제 C코드는 미, 미, 솔, 파, 미 두 마디. 그러면 코드 근음 5번하고 미 1번 주로 같이 치죠. 5, 1, 동, 3, 2, 3, 미 미는 1, 3 그 다음에 솔은 솔, 파, 미 고기는 새끼로 여기 1번 주 솔을 눌러주셔야 되죠. 코드 근음하고 다시 솔 5, 1 동시 같이 치고 3, 2, 5, 1, 동, 3, 2, 파 파샵이죠. G키이기 때문에 파샵 그 다음에 미, 미는 1, 4 미, 미, 솔, 파, 미 그 다음에 G코드에서 레, 미, 레, 시 이거는 이제 처음 두 마디랑 똑같네요. 레, 미, 레 감사 기도 드릴 때 그 네 마디가 그 앞에 네 마디랑 똑같아요. 여기도 미 3 2 3 1 3 솔 파 미 레 미 레 시 그
다음에 아기 잘도 잔다 거기는 여기 다시 이제 D 코드를 잡고 랄라 도라파 이렇게 되네요. 그럼 랄라는 아까 친구랑 똑같이 코드 그럼 4번이랑 여기 라 4, 1, 0, 3, 2, 3, 1, 3 라 라 다음에 도라파 여기는 도가 이제 새끼로 여기 8플랫에 1번 줄을 눌러주면 여기가 도예요. 이런 상태에서 코드 근음은 4번이고 4일 동시 도 4일 동 3, 1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띄워주면 라죠. 여기 도 라 라 파는 다시 3플랫 2번 줄 누르고 파 2, 3 4일 동 3 1 라 파 2 3 그 두 마디 연결해 보면 라 라 도 라 파 그 다음에 G 코드에서 솔 시 이렇게 가요. 그럼 솔은 여기 새끼로 1번 줄 솔이 눌러져 있죠. 시를 칠 때는 저는 이제 여기 코드 그룹 G를 6번 줄을 여기 검지로 눌러주시고 시가 여기 7플랫에 1번 줄이죠.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코드 그룹하고 시 이렇게 같이 치거든요. 6, 1, 동, 4, 3, 4, 2, 4 그러면 여기서 솔, 만약에 이게 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솔을 여기로 치지 말고 지금 5플랫에 여기 4번 줄이 여기도 솔이에요. 이렇게 요 두 개로 7플랫 1번 줄이랑 그래서 이게 정 힘드시면 여기 4번 줄 솔을 해서 코드 그룹을 4번 1번을 이렇게 치셔도 뭐 별 이상은 없으니까 이게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요 두 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디 아기 잘도 잔다 거기가 이제 G 코드에 솔 레 시 그러면 솔 6번 1번 동시 6 1 동 3 그 다음 레는 2번 줄 레 2 3 시는 다시 띄워주고 2 3 솔 레 시 그 다음에 뒤에서 레 도라 하니까 코드 그룹 4번하고 여기 레 멜로디는 4, 2 동시 3, 2 3, 2 도는 1번 줄 라는 2플랫에 3번 줄 3, 4 여기서 4, 2 4, 2 동 3 3, 2 도 라 3, 4 그 다음에 솔은 G 코드 잡은 상태에서 코드 그룹하고 6번 3번 솔 4, 2, 4 3, 4 마지막 마디는 쭉 긁어서 끝내주시면 되죠.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 미 레 시 그 다음에 라 솔 파 미 레 미 레 시
솔, 솔, 레, 시, 레, 도, 라, 솔.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좀 여기 D 코드 이거 잡는 것도 좀 어려우시고, 새끼로 여기 새끼 힘이 좀 약해서 도 소리가 잘 안 날 텐데, 몇 번 이렇게 잡아보시고 계속 치다 보면 좀 더 근육이 생겨서 더 잘 나오니까 힘드시더라도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